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월 넷째 주, 네. 네, 23일 3일 월요일 1시 1시 조옥정과 신균의가 가요가 좋다. 좋다. 네. 아이타브리스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지금. 네. 네. 그렇다고 하시죠? 네네. 네, 이번에는 또 네. 멋진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을 보면은 단아하면서도 서구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네. 우리 노래 잘하는 이서순 가수님. 네. 이 가수님은 10월 1일 날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예. 어르신 축제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으신 아, 분이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역시는 역시를 말합니다. 네. 네, 우리 이서순 가수님의 안동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안동역에서 주십시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 대단하시죠?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뿐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한동역 앞에서 아, 좋지요. 역시 대상 네. 네, 틀립니다. 네. 이번에 네. 9월 30
10월 1일 양 이틀 네. 125명. 아, 예. 네. 1차, 2차, 3차 거쳐서 네. 125명 중에 대상을 하신 겁니다. 네. 또 우리 여기에 오시는 김영길 가수님 작년 네, 1회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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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회 때 대상 받으신 분도 네. 여기에 오십니다. 네. 네. 그날 제가 이틀 MC 보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살아나셔서 고맙습니다. 네. 9시부터 6시까지. 와. 네. 기록이. 자,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네. 네. 잘하지요. 네. 좋지요. 네. 이번에는 조약돈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악도 사랑 주세요. 주십시오. 이소순 네. 가수님의 조약돌 사랑 아니, 안동역에서 조약돌 사랑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내 여인. 여인입니다. 네. 예, 노래 주세요. 산다는 게 힘이 든가요?
난 내 여인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인생이란 구름 같은 것 어느 곳에 머물지 몰라 한번 가면 다시는 못 올 너와 나의 만난 내